자, 네, 청룡이. 아, 내가 했었나 근데? 청룡이 오늘 할 게 복화 10이네. 네. 네. 봅시다. 오케이. 아, 했었네. 예. 했는지 안 했는지 새롭게 배우 알게 된 게 뭐예요? 이거 하면서. 제가 모르는데. 오케이, 시작하세요. 10. 여기에서 소리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알파벳은 E. E가 가진 소리 E, A, O 중에서 A. A가 되는 거네. 보니까 E가 A 되는 애들 모아놨어요. 네. 오케이. Pen. Pen. 계속해서 네. Jet. 계속 E가 들어가 있죠? 네. Jet. E가 E 소리 되고 있네요. 네. J, E가 그러면 둘이 합쳐서는 무슨 소리야? J하고 E하고. Jet. 됐네요. Jet. G하고 E 합쳤으니까 Jet. Okay. Man. 자, man이라는 단어의 특이한 점은 뭐냐? 책 한 권 있으면 문장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책 한 권은 a book. Okay, 두 권 이상이 되면 복수 형태라고 해서 책들은 books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 남자 한 명은 이렇게 표현해요. 남자 한 명은 a man. man. 됐습니까? 네. 그런데 남자 두 명 이상은 men's.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특이한 녀석이란 말이야. 얘가 일반적인 녀석이고요. 네. 얘가 특이한 녀석이니까 남자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man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하고 이런 애는 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계속했어. Bad. Bed. Hen.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Hen. Okay. Net. Pet. 소유자 같은. Red. Red. Sled. Vet. Okay, 수고했습니다. 수기 시험 잘 치세요. 네.